도나도 나머지도나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앤선후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름이 되면서 한국에 방문하시는 지인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갔다 오시면 뭔가 달라졌는데 이런 거가 많이 보이고 또 노골적으로 달라져서 오신 분도 생기시는 거예요. 못 알아보시. 나 좀 예뻐지지 않았어? 뭐 이런 거? 아니 아니. 딱 봐도 허거 이렇게 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왜 한동안 좀 아파서 몸이 말랐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식당을 갔는데 거기 아는 분이 저한테 한국 갔다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랬더니 아 인상이 변해서.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전부 한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은 가서 뭔가 변화를 주고 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만큼 성형 수술이나 성형 시술이 굉장히 보편화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언니는 성형 수술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해본 적은 망설여본 적은 있지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는 안 해본 것 같아요. 하면 어디를 하고 싶어요? 하면 어디를? 주름을 좀 없애거나 뭐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리프팅이네. 그렇죠. 주름 없애는 게 리프팅이래요. 그런 건가? 그렇겠죠. 근데 이제 딱 하고 나와서 사람들이 막 뭔가 막 궁금해하거나 뭔가 좀 달라 보여거나 그런 게 싫지. 그러니까 완전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거잖아. 깜짝같이 티가 안 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maybe. 조회는? 저는 하면은 그 약간 눈이 처지니까 눈을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눈두덩이를 좀 올리는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왜냐면 지금도 시야가 좀 가려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이렇게 치켜뜨는 연습 말을 할 때 잘 안 보이니까 자꾸 치켜뜨잖아. 그러니까 인상 자체가 막 이마에 주름도 생기고 약간 이건 약간 의료 성형인 것 같아. 내가 아니, 근데 보기에는. 그거는 남자고 여자고 똑같이 그 안검하수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 아주 대부분의 사람이 한다고 말할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나이가 들면 이게 완전히 이렇게 접혀갖고 짓 무르고 시야가 되게 좁아지니까. 짓 무르기까지? 네네. 그 우리 왜냐면 여기 이제 이게 습기가 이렇게 있는 데잖아. 그래갖고 짓 무르기도 하고 우리. 그 부모님들은 다 하셨어요. 우리 남편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하는데 나는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데 왜 나는 그 필요성을 느끼는지 벌써. 자기가 눈덩이가 딴 사람보다 많이 내려오는 스타일일 수도 그래서 있는 그런가? 거지. 왜냐하면 우리 남편은 내 나이 때 벌써 했거든. 아 그럴 수 있구나.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엄마 예를 들면 이렇게 테레비를 바꿔달래요. 테레비가 잘 안 나온대. 엄마가. 그래서 내가 봤는데 멀쩡히 나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우리 엄마를 쳐다보면서 눈을 이렇게 뒤집으면서 내가 엄마 잘 보여? 그러니까 갑자기 잘 보인다. 그 정도로? 네. 이게 그 안 보이는 게 여기가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를 테레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수술했는데 이제 여기를 이렇게 호랑이 눈 만들어 놓는 거 있잖아. 왜 쌍꺼풀을 크게. 그래서 처음에 되게 좀 사나워 보이잖아. 그럼. 그치? 무서워 보이게 이렇게 호랑이 눈을 만들어 놓는 수술을. 근데 그걸 쌍꺼풀을 안 하고 요즘 언니 여기다 뭐 찢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게 우리 남편이 한 건데 그거는 눈썹 밑을 이만큼 정도 뜯어내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 눈을 이렇게 올려서. 그러니까 지방을 깎. 살 자체를. 살을 깎아내는 나는 거지. 나는 그 수술해서 이렇게 잘라놓은 살을 내가 봤거든. 정말 이만큼. 그것도 보여줘? 그것도? 의사가 그렇게 잘라냈다고 보여줘. 정말 많이 이분은 정말 필요했던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눈이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올라갔는데 눈썹이 날라갔지 대신에. 이게 눈썹 라인을 이렇게 잘하게 하기 때문에 몰라 사람들이 수술한 거를. 근데 눈썹 두께가 엄청 얇아지겠지. 잘라내버렸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했을 때는 좀 안 감긴다는 뻑뻑한 느낌 같은 걸 계속 그 잠자는데 눈이 안 감기면 어떻게? 아니 감기는데 본인 느낌이 밖에서 보기에는 다 감겨요. 근데 본인 느낌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전혀 문제가 없지 않았나? 왜냐면 쌍꺼풀을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데 한국 가니까 되게 싸고 순식간에 하고 진짜로 뭐 아침에 가면은 그냥 바로 해주는 거다시피 하고 그리고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여자 남자 구분 없이 눈은 그 이제 눈 이렇게 처지는 거 올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그 지방 재배치라고 말하는 거 하고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되게 뭐 굉장히 어려운 수술일 텐데 근데 우리한테 알려지기는 간단하다 뭐 싸게 금방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서 한국 가서 그거 하고 오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근데 왜 미국에서 안 하고 한국 가서 할까요? 의료비 때문에? 첫째는 의료비인 것 같아. 첫째는 의료비가 한국이 그냥 보험 없이 현금으로 내도 미국에서 보험 있는 것보다 더 싸다 이게 있고 나는 두 번째는 그래도 손재주는 한국 사람이 최고다. 나는 후자 쪽이 조금 더 돈도 돈이지만 좀 실력이 있는 데 가서 제대로 하고 싶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잘못 건드려 놓으면 안 되잖아. 얼굴이 망쳐지는 건데. 근데 한국 가서 하고 왔는데도 잘못 건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 저는 여기가 볼록해져서 오신 분도 봤어요. 여기가 이렇게 보톡스를 잘못 맞아서 뭐 필러든 보톡스든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렇게 꼭 약간 홍난 것처럼 돼갖고 오신 분도 봤어요. 내가 놀란 건 뭐냐면은 굉장히 젊어요. 20대예요. 근데 맞아. 보톡스를 맞는데 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톡스를 그냥 왜 주름이 좀 덜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보톡스를 맞아서 여기를 더 날렵해 보이게 한다고. 한대.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있는 얼굴을 더 예뻐 보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맞아. 윤곽을 더 저기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한대. 나는 근데 그 원리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보톡스를 어쨌든 신경을 죽여서 그 안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안 해봐서. 독이에요, 독. 그래서 신경을 죽여서 안 움직이게 만드니까 안 움직여서 주름이 안 생긴다 뭐 이런 그런 논리 아니에요? 그런 걸로 알아요. 그게 원래 바탁스 그 뉴럴로지스트가 쓰던 거래요. 그게 엑스레이를 찾아냈다고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치과에서 보톡스를 맞잖아요. 미국에서는 여러분 치과에서 보톡스를 맞아요. 한국에서는 아마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맞을 텐데 치과에서 여기서 왜냐면 치과가 그 마취 주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보톡스를 치과 의사들이 많이 놓으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그래 젊은 애들이 여기하고 여기를 맞는데 근데 20대면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쁜데 우리 눈에는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예쁜데.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럼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우리 때 젊었을 때는 쌍꺼풀 성형 수술이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물론 파퓰러 했다는 거 파퓰러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쌍꺼풀은 성형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코를 만지시는 분들이 우리 이모도 코를 이렇게 만졌더라고. 오늘 봤는데 뭔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달라졌어. 우리 뭐 나중에 이모가 나 코했어 이래갖고 이제 알았는데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이마를 조금 손들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마 가운데가 이렇게 꺼졌는데 그게 이렇게 말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죠. 맞아. 자꾸 이렇게 움직여갖고 근데 여기 이렇게 통통하게 만드는 거를 이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국에 갈 때마다 보는 어떤 변화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40대, 50대, 60대에 하는 일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쌍꺼풀은 중학생 때 선물로 해주지. 그죠? 그 정도 방학 때 선물로 해줘.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하면 학교가 바뀌니까 애들이 모른다는 거야. 아. 그리고 이제 그게 자리 잡아서 예뻐지면 대학 갈 때 꽃처럼 피어난다 이거지. 근데 나는 18살 전에 뭘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한참 크는 나이인데 그지. 예전에도 보면은 그 전에도 쌍꺼풀 수술은 덜어 했던 것 같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왜냐면 저 얼굴에 눈만 쌍꺼풀이 있으면 더 예쁘겠다 하는 애들은 엄마들이 어렸을 때?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쌍꺼풀 한두 명씩 그때 막 하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어린 애들도 성형을 얘기하고 초등학생이 내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초등학교 6학년이 아, 난 어차피 좀 크면 얼굴 갈아엎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철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갈아엎어? 어떻게 갈아? 그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이거죠. 왜 도대체. 그러면 나는 SNS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성형을 이집트에서도 성형을 했었대요. 옛날에? 와, 어. 그렇게 고대 옛날에? 이집트? 어. 어디를 성형을 했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떤 클레오파트라 뭐 아니야. 이뻐지는 것보다는 어떤 의료적인 이유에서 뭐 처음에는 그렇게 했겠지. 코가 망가졌다든가 뭐 화상을 입었다거나 뭐 피부까지는 아니래도 뼈를 뭐 귀 같은 거나 코 같은 거를 미이라 상태로 거기서 많이 발견되고 그다음에 벽화에 막 이상한 기구 같은 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게 현대에 쓰는 메스 같은 거. 그 수술 도구하고 굉장히 흡사한 것들이 그려 있어요. 그 직접 가서 본 거야, 내가. 이집트 문명이 대단했네. 대단했더라고. 그때부터 그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는 성형이 가장 발달한 게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부상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형이 발달했고 성형 수술은 진짜로 뭔가를 재건해야 재건이란 표현이 맞나? 이렇게 리빌드 해야 하는 게 맞으니까 재건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형 수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의학적으로 발달을 하다가 이제 그게 지금은 미용적으로 다 됐잖아요. 이런 얘기는 사실 뭐 다 알고 있어. 우리 사람들의 응용력은 대단한 것 같아. 그냥 그치. 거기에만 쓰지 않고 그걸 조금 더 발달해가지고 다른 걸 용도로 바꾸는 그 근데 능력이. 결국은 그게 돈하고 연관이 돈하고 연관되지. 근데 이제 이 성형 수술을 한국 가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 주위에 지금 많아요. 우리 교포들이 많으시고 캘리포니아에서 오시고 필라델피아에서 오시고 그래갖고 막 얘기하다 서로 어머 미국에서 오셨네요 그러면서 인사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는 미국에서 간 사람이 나 혼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니까 스테이트마다 다 있어. 왜 우리는 한국에 가서 하느냐 왜 한인 의사를 찾느냐 이게 정말 언어나 아니면 뭐 이 손재주 때문이냐라고 봤을 때 미의 기준이 다를 수 있지. 그러니까. 그렇지. 한국 의사들은 한국 사람한테 맞는 맞춤형을 해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도대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 그 미의 기준이 다르니까 어디가 어떻게 해야 미국 사람들은 예쁘다 하는 기준이 다르겠지. 킴 카다시안만 생각하고 하나? 걔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아, 좀 심했어.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사람을 보는 게 다르다. 미국 사람들이 루스 류 같은 그런 동양 배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왜 좋아하냐? 저렇게 예뻐서 이거보다는 개성이 있어서? 개성이 있어서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쵸.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그런 동양 얼굴을 너무 이쁘다고 할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so cute이라고는 얘기하지만 so beautiful이라고는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항상 cute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very special 뭐 이런 표현을 쓰지 난 너무 네가 이뻐서 너같이 될 거야. 이거는 요즘 또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그 BTS 닮고 싶어서 뭐 수술하는 사람들이 정국이 엄청 인기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그럼 미국 애들은 뭐 수술하면 어디를 할까? 어디를? 2023년도 조사한 거가 있어요. 전미 성형학회? 성형의사협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2020년대 이전까지는 부동의 1위가 가슴 확대 수술이었대요. 확대? 확대. 축소는 없고? 축소가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미국 애들은 항상 이렇게 가슴을 내놓고 드레스 입을 때 옷을 많이 입는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패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미국 애들은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슴이 없으면 옷에 태가 모태가 안 나니까 이게요. 내가 가서 내 사이즈 맞는 자켓을 입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남아 옷이. 그러니까 옷을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드는 거지 사실은. 잘못? 아니 미리 컵이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야 네가 쓰면 큰 애들만 입는 거야 이러면서 옷을 만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 사면 이걸 줄이러 가야 된다니까요. 아 정말 그냥 니트만 입어 니트만. 그래서 니트만 입잖아. 자켓은 한국 가서 살고 해야 되잖아. 여기가 남아서 옷이.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뭐 사실 우리가 옷을 여름 특히 지금 여름이니까 뭐 민소매에 파진 옷을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뭐 예뻐 보이면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하여튼 가슴 확대 수술이 되게 많은데 반면에 가슴 축소 수술도 무지하게 해요. 그치. 그러니까 부동의 1위가 2020년 뭐 그 전에는 가슴에 대한 수술이에요. 그럼 축소는 누가 해요? 메디컬리 리즌이 있는 애들. 그렇지. 그러니까 뭐 어깨가 너무 아프다든가 가슴이 너무 커서 아니면 무슨 허리 디스크가 있다든지. 그것 때문에 병이 많이 그러니까. 생기는 모양이던데. 남자 유방 축소 수술이 또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축소 수술 중에. 남자들. 예. 그러니까 미국 남자들이 살이 좀 이렇게 찌시고 처비한 사람들 이게 나오고 또 실제로 유방암도 걸리시고요. 남자가. 맞아. 남자 유방암도 있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커서 이 옷을 입는데 불편하신 분들이 되게 많대요. 이왕 축소 수술을 하는 김에 이제 이렇게 약간 근육맨의 그 갓발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아주 높은 그러니까 팻을 다 빼고 근육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만드나 봐. 그게 이제 부동의 일이었는데 2020년대가 지나면서 아마 의료적인 문제로 그렇겠지만 지방 흡입 수술이 1위예요. 2023년도에는 미국에 지방 흡입 수술이 배 같은 데만 이런데.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뚱뚱하다고 말하는 것과 이런 서양 분들이 뚱뚱하다고 말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킬로그램으로 얘기한다면 200kg 막 그렇지. 그런 그렇지. 분들 있잖아요. 200kg. 그러니까 과체중 아니고 오비스를 그렇지.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셔야 되죠. 그죠. 네. 위도 작게 수술하고 결제술 같은 살도 다 잘라내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인지 하여튼 제일 많은 게 그 지방 흡입 수술이 미국에서 1위야. 그다음에 가슴 수술. 떨어졌어요. 2위로. 바뀌었구나. 근데 이 3위가 아주 희한한 수술이야. 3위가 엉덩이 수술이에요. BBL이라고 부른대. 그래. BBL. 김 가족이 했던 거. 그래 김카다시아는 자매가 다 했더라. 자매들이 다 했어. BBL이 뭐지? B는 but 하나는 아니 브라질리안 butt lift. 이렇게 허리 같은 데서 팻을 빼갖고 거기에다가 자기들 이렇게 넣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발달이 되기 전에는요 거기다 실리콘도 넣고 거짓말 같지만 시멘트를 넣은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못하게 했다가 이 수술을 그랬다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태스크포스 팀이 모여서 의논을 해갖고 이거 사실이에요.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별로 없이 됩니다. 자기 살로 하는 거 지금 그 얘기죠. 자기 몸에 있는 지방을 거를 해서 그리고 이제 리프팅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얼굴에. 아니 그래서 왜 리프팅을 하나 했더니 이 미국 사람들이 피부가 얇대. 그 30대만 되면 벌써 처지기 시작. 쭈글쭈글한 게 굉장히 심해지더라고. 그래서 리프팅을 굉장히 뭐 그 보편적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 귀 뒤에다 이렇게 했다면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 웃지 뭐 입을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여기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하고 제 주위에도 이걸 이제 하신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처음에 하고 두 번 또 하고. 세 번 또 하면 그렇게 돼. 점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에서 그게 유행이래요. 포니테일 리프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왜냐하면 애들 머리 묶어주느라고 엄마들이 뒤에서 빡 잡았다니면 애들 눈이 그렇게 되잖아. 그걸 포니테일 리프팅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여기를 빡 당기고 그 다음에 여기를 튀어나오게 하고 광대뼈를. 여기를 이렇게 들어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딱 당기면 아니 미국에서 또 많이 하는 게 여기 깎는 거 있잖아 언니. 그런다고 그러대?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한국에서 지금은 어떻게 이제 동양의 미를 기술할지는 모르겠지만 보면은 그래도 동양 사람들은 좀 이렇게 복스럽고 토실토실하고 그런 쪽 아니었나? 그건 언니 맏며느리 스타일이잖아. 근데 요즘 누구더라 맏며느리 스타일이라고 너 맏며느리 까미다 이래봐. 아니 언니. 그래도 여기 이렇게 광대뼈가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폭 들어가고 그러면은 아니 한국은 광대뼈를 깎지. 그지. 한국은 언니 양악 수술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것도 깎고 여기 그치? 뼈를 깎잖아. 근데 그게 내가 이제 나도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나도 할까? 뭐, 아니, 서치를 좀 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여기가 넓지 미국 사람들보다 그렇지. 미국 사람들은 여기가 좁은 대신에 여기가 길지. 넓어 이게 되게 길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길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작아 보이게 만들까 근데 미국 애들은 의외로 사각턱을 굉장히 좋아해요
안젤리나 졸리가 사각턱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남자 배우들을 보시면 남자 배우들은 이게 이렇게 들어가도 여기가 딱 이렇게 윤곽이 더 드러나게. 그러니까 남자 배우들을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은 그 마초 스타일에 대한 로망이 있어. 수염. 수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썹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 눈썹이 이렇게 두껍고 눈이 쑥 들어가갖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면 이 속눈썹이 여기에 다 이게 가까워서가 아니라 쑥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다 탐 크루즈 같은 그런 딱 그래서 탐 크루즈가 최고의 미남이라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 애들이 많이 하는 수술이 코 수술이에요. 콧대가 높은데도 코 수술을 하는구나. 아니 줄이려고. 그러니까 너 한국 사람들 콧대를 그러니까 높이려고 하잖아. 줄인다기보다는 콧대를 줄인다기보다는 얘네들이 의외로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매부리 코가 되게 많아서 아, 그래서 그걸 곱게 적당히. 편다. 적당히 적당히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줄이는 거야. 코평수를 콧망울 콧망울을 콧망울이라고 부르나? 그러니까 그게 코가 너무 커서 그러면 콧망울. 코가 전체적으로 얼굴에 너무 큰 비중 그러니까 얼굴은 좁잖아요. 사이즈가 그렇지. 좁은데 코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구나. 아, 비율을 맞추는 거구나. 그래서 코를 줄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난 오늘 뭐 성형한다고 그래서 내가 쭉 이렇게 연예인들이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봤어. 나는 참 전에 얼굴이 훨씬 낫더만. 그러니까 우리는 9세대라고. 아 그게 9세대의 그 기준이야? 아무리 새로운 얼굴이 안 예뻐. 굉장히 놀란 게 젊은 애들은 성형한 얼굴을 예쁘다고 말하더라고 진짜. 어쨌든 자 우리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술 또 하나 또 입술을 두껍게 하는 수술. 아, 한국도 그렇지. 되지 않아? 미국 사람들이 입술이 다 얇아요. 우리보다 더 얇단 말이야? 미국 사람들 입술 굉장히 얇아. 진짜? 입술을 이렇게 필러를 넣어서 크게 만들던가 아니면 자기 이렇게 뒤집나 봐 자기 입술을. 그러니까 그게 수술이야 언니. 수술. 그렇지. 근데 그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땡기면 얘가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럼 인중이 너무 코에 갖다 붙는 스타일인데. 인중이 길면 늙어 보인단다. 근데 우리는 인중이 길면 오래 산다고, 좋아하잖아. 그냥 생일대로 그냥 살아. 몇 년을 더 살겠다고. 나는 그래도 나이 들수록 조금 더 예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엔 찬성. 아, 근데 그 예쁘게 사는 게 꼭 그렇게 수술을 해야 되냐. 할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보톡스 이런 거는 나는 이해해. 왜냐하면 보톡스를 맞아서 주름이 덜 보이고 덜 생긴다. 그러면은 너무 막 이렇게 못 움직이게 얼굴이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나는 뭐 그다음에 뭐 그 필러 같은 거로 주름을 좀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살살살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리고 안검하수를 해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나도 한쪽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한쪽 눈보다 그렇거든. 그럼 언젠가는 나도 한 뭐 하게 되겠지. 그게 몇 살인지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렇지 않고 유행이니까 입술을 이렇게 그럼 그다음에 유행이 입술이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다시 또 어떻게 하겠지. 잘라? 방법이 있겠지. 진화를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는 유행이라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연의 그 섭리는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해서 1, 2년은 젊어 보일 수가 있고 예뻐 보일 수가 있지만 3년, 4년이 되면 또 늙으면 걔가 또 어떻게 망가질 거 아니야. 그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니까 결국은 눈이 계속 나빠요. 이렇게 되면서 아, 인상이 바뀌죠. 인상이 바뀌는 거. 그렇지. 근데 지금 그게 눈이 그렇게 자기가 너무 여러 번 땡겨갖고 이렇게 올라가 놓고 그게 유행이라 그러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 이제 뭐 소피아 로렌 같은 그런 옛날 사진 보면 딱 보면 이 사람은 성형을 너무 많이 했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그런 그 예쁜 배우도 많이 했네. 많이 했어. 그 굉장히 옛날 배우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도 엄청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 땡기고 막 이런 거는 많이 했던 것 같아. 나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랑 많이 지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늙은 걸 한탄하실 때가 있어. 우리 이 머니도날 보시는 분 중에는 저를 이제 뭐 굉장히 나이든 아줌마 할머니로 보실 수 있지만 할머니들이 보시기에는 80 넘으신 분들이 얼라지 얼라 아주 어린애인 거예요. 그럼 오늘 아침에도 내 팔을 이렇게 만지면서 좋겠다 이러시는 거야. 그럼 내가 때가 아직 안 됐사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뭔데? 아직 안 늙었다고 내가 아직 여기는 아직까지 늙지 않았다는 뜻이지.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아니 뭐 이제 어쩌고 나이 든 말씀을 하시면 내가 뭐라 하면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늙어서 그거 보세요. 다 늙는 거야.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 인류 다 늙어. 안 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늙고 죽는 거는 정해진 명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살살살살 이러는 건 뭐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 너무 돌연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김태희가 돼서 나타난다거나 그럼 언니 나 못 알아볼 거잖아. 못 알아보지. 못 알아보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왜 여기 왔는데 김태희가 있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김 짝퉁 김태희가 있지 그러는 근데 언니, 거지. 근데 언니가 김태희가 돼서 온다 하더라도 언니 스스로는 자기 만족이라고 쳐.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할 것이야. 그렇지. 그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면 되게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나는 SNS에서 너무 그 배우들이 이게 유행이니까 너도 따라하세요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냥 너무 어린애들이 물이 들지 않나 이거 보시면서 웬 꼰대짓이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적당히 제가 윤여정 배우가 인터뷰한 거를 정말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게요. 윤여정 배우가 자기 했대요. 뭐 시술을 했든 수술을 했든 우리가 보기엔 그냥 70대 할머니인데 했대요. 한 게 그렇대요. 그 이유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옆집 사람들이 다 집을 내부 수리를 하는데 우리 집만 안 하니까 우리 집만 헌집이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맞아. 그래서 그렇게 표 안 나게 아까도 얘기했잖아. 마르민 물로 수술한 줄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냥 너무 막 그 유행이라고 이 포니테일 아이 만들고 광대뼈 막 드러내고 이러면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몇 년 지나면 또 몸은 늙는데 그럼 그때 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까 그거 고쳐지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더했으면 더했지. 심리적인 거랑 많이 작용을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할 것 같은데 그거는 결국은 내가 이렇게 성형을 하고 싶다라고 느꼈을 때는 그거를 하게 되면 내가 뭔가 더 해피할 것 같대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하는 거잖아. 자기 만족. 그렇지. 자기 만족. 근데 자기 만족이 그게 언제까지 갈까 이거지. 그러니까 눈 고치면 코 고치고 싶고 코 고치면 입 고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 어느 정도 조절은 해야겠지만 결국은 그 자기 만족이 자기의 어떤 컨피던스 레벨이든 그런 걸 높여준다고 하면 해야지 뭐. 아, 그게 병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 그러니까 여러분 하긴 할 건데 살살 하시고 살살. 그러니까 좀 완전히 그러니까 개개인의 차이에 대해서 문제. 누가 나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래라고 얘기하면 나는 솔직히 그냥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나가면 아주 남한테 혐오감 주는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대로 살만해. 갈 수 있어 그냥. 그리고 뭐 남편이 아 넌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런 말 안 하니까 뭐 아직은 뭐 그 남편이랑 일생 동안 다 어쩔 거라고 서울 사장님한테 물어볼까? 물어보자. 언니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서울 사장님 의견이 중요해.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서 막 바다가 되고 난 이렇게 해야 돼. 아. 이렇게 하면 해피할 것 같아. 이러면 해야지. 어제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제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아는 어떤 지인이 그 예뻐요. 그냥 나름대로 개성 있고 예쁜데 그 사람 송원이라고 그러면서 한국에 가서 성형 수술을 하고 오고 싶다고 그렇게 외친대. 성형까지라고 했는데. 그런데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를 해서 아예 가서 다 하고 오고 싶다고 그런데 그래서 괜찮은데. 근데 그 마음이 갈수록 더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서 해야지 뭐.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건 안 그래. 아니 거야. 그냥 뭐 내가 얘기하겠다는 건 아니야. 근데 나는 그냥 좀 살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이제 의견이야. 어떤 성형외과 의사가 이제 미국의 성형외과 되게 유명한 성형외사 중에 닥터 윤이라고 있어 한국 분이야. 근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 성형을 결정할 때 10년 후를 생각 한번 해보고 하라. 그렇지. 내 얘기가 그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주저앉는 거가 더 심할 수 있고 늘어지는 게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하여튼 그 생각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뭐 내가 아무리 그렇게 뻗댕긴다 그래도 사실 뭐 눈이 처지고 뭐 그래서 아, 뭐 해야 된다 그러면은 10년 후에 하는 것보다는 maybe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치? 그 말은 맞아. 그치? 어차피 할 거면. 그래서 이게 어려운 얘기지. 아무튼 알아서 하시겠지만요. 제 의견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찾았거든요. 뭐냐면은 나라별로 성형수술하는 부위가 되게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한국하고 미국도 다르지. 다르듯이.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디 어떤 건가를 조사를 했는데요. 영국 리필러 여기 저기 입 두껍게 하는 거. 입술 두껍게 하는 거. 그게 1위래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영국이? 영국은. 네. 캐나다는 보톡스. 어머 그건 보톡스.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독일 어디야? 이거 저기 머리 이식, 머리카락 이식. 독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머리가 다 빠졌나? 철학자들이 많아가지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나? 굉장히 다르죠. 태국. 태국은? 가슴 확대. 태국이? 네. Oh, really? 멕시코는 살 빼는 거요. 그러니까 그건 맞아. 맞아. 그건. 맞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옛날에 그 이제 지방 흡입술 말하는 거지 않네요. 우리 애들이 학교 다니고 이럴 때 그 멕시코에가 살을 좀 빼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너 왜 이렇게 못생겨지려고 그러냐고. 엄마의 전통적인 생각은? 멕시코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퉁퉁한 게 미인의 기준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 통계로는 지방 흡입술을 가장 많이 하는. 지방 흡입술 젊은 애들이 많이 하나 보다. 그러면. 각자의 문화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의 성형수술을 하는 것과 한국에서 하는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머니돈나가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되게 흥미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우리 온 지구가 하나 되는 그날 응원합니다. 머니돈나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